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표범 상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범 상어는 아름다운 표범 무늬가 특징인 대표적인 상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길고 날카로운 지느러미와 둥근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노란 갈색 또는 회색을 띠며 어두운 원을 둘러싼 밝은 반원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표범 상어의 크기는 대체로 작아요. 성체로서는 가장 큰 개체는 2m 이상까지 성장하기도 해요. 주로 서해안에서 발견되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 일본과 중국의 동해안 등에서도 서식합니다. 모래바닥이나 얕은 바다, 갯벌, 그리고 해초 지역에서 주로 발견돼요. 표범 상어는 작은 어류, 갑각류, 조개류 등을 먹이로 삼아요. 그들은 어류와 갑각류의 유형 무리를 쫓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표범 상어는 높은 호기심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표범 상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 위험에 처해 있어요. 서식지 파괴와 수상 관광 등으로 인해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상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지켜야 합니다. 표범 상어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아름다운 생물 중 하나로서 자연의 이론적인 작품이라고도 불릴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범 상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